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뭐죠? 이 앞에. 아, 편의점. 편의점에서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실험을 해볼 겁니다. 어? 자, 좀 한 분 오시죠. 아, 두 분. 저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정말 시각 장애인이신가 봐요. 아! 안녕하세요. 누군가, 저 TV에서 자주 뵀어요. 네, 네, 아, 오늘 시각 장애인 역할 배우 임동민입니다. 아, 시침이 또. 네. 이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됐고. 해도 있어요? 아, 예, 됐습니다. 자, 탐나는 정책, 탐나는 대한민국이 실험할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이제 5만 원을 내요. 만 원짜리 제품을 사고. 점원 생각에 시각장애인이니까 모를 것이다 하고 4천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다른 손님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거냐? 헤이. 어? 헤이. 어? 왜? 왜 쳐요? 왜? 아니요, 그냥 손님. 근데 제가 봤어요. 어. 왜 거짓말이요? 어. 네. 뭐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얼렁뚱땅 눈 속임하는 경우.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만. 일단 실험을 해봐야 또 모든 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 돌려드리고요. 5만 원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직원은 만 원 받았다. 손님은 네. 5만 원 받는 거 봤다. 잘못 보신 거 아니냐. 거짓말 했어요. 자, 기다려보자고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확실히 봤는데 5만 원 준 거. 전 사람을 불러서 한 명 보여주시는 게. 네, 확인해보세요. 네. 아니, 이거는. 저 뭐 알바생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 CCTV 있다고 하는 거. 네, 시티 확인. 아, 잠시만요. 저 사장님, 잠깐만, 잠깐만. 사장님. 찍어보세요. 네, 잠시만요. 네, 사장님. 그것만 찍어보면 되잖아요. 네, 잠깐만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볼게요.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좀.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6천 원짜리라고 얘기하는데 아. 이게 5만 원짜리 된 거네요. 아, 5만 원짜리를 내셨다고요? 5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손님, 저희가 저기 KTV라고요. 방송사에서 나왔는데 좀 어떠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나요? 많이 나죠. 그래요? 진짜로 많이 나죠. 알겠습니다. 일단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도 거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정확하게 어.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해주니까. 안 보인다는 이유로. 네, 저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예. 그건 아니다 싶어서. 아, 고맙습니다. 늦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봐봐요. 지금 인터뷰를 하니까 막 서둘러서 바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따지고 잘못된 거 아니냐 항의를 해주신 거예요. 네. 자신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 고마운 분이죠. 4만 원 받는 건가요? 선생님 맞게 해드렸어요. 지금 뒤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계속 힐끗힐끗 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4천 원이요. 4천 원이에요. 네.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요.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어? 시간을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계속 따져 물어야 되고. 아, 그냥 일단은 두 분은 편의점을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 손님 좀 기다려 봐야겠어요. 아, 계산 도와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내장이에요. 이게 천 원짜리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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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만 원 받았어요. 5만 원짜리 받으셨어요? 만 원짜리라고요, 그게. 아니, 사장님 5만 원짜리 받으셨어요? 이게 왜요? 아저씨, 안 되겠네. 아, 저 만 원 받았어요. 아니, 아저씨, 이게 만 원이라며. 근데 만 원 받고서 4천 원을 왜 내줘, 그럼? 아니, 5만 원 받으셔서 제가 봤어요, 사장님. 아저씨, 웃기는 아저씨네, 이거. 경찰에 신고해요? 아니, 저 CCTV 확인해 보세요. 저 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러면은 만 원을 받았잖아. 이거 얼마야? 이게 얼마야, 사장님? 6천 원이요. 이거 6천만 원이라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5만 원짜리 받으셨어요. 제가 봤어요. 아, 저희가요 시민분들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 불같이 화를 내주시길래 제 속이 다 시원했거든요. 아 진짜. 아니, 아 미안합니다. 네. 네, 아, 아니, 괜히 욕 먹었어. 아 진짜. 힘들어서 못 하겠네. 4만 원이 맞나요? 맡겨주세요. 네? 맡겨주시라고. 아니 맡겨드렸어요. 필요하세요? 맡겨주시면 그냥 갈게요. 좀 맡게 드렸어요. 네. 제가 바꿔드리면 계산서 줘보세요. 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에이. 좀만 기다리세요. 에이. 돈을 다 찾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어. 그냥 5만원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냥 가세요. 아니 물건을 샀으면 물건을 주셔야죠. 가져가세요. 네, 아니. 네, 가시면 네, 가시면 돼요. 아니 저기 지금 또 대신 계산을 해주셨어요. 네, 그랬었죠. 아, 그건 또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 물건을 샀는데 못 네. 가지고 가니까. 아 필요해서 샀을 텐데. 그렇네. 아 계산도 대신 아예 해주고 싶은데. 드시고 예. 싶었는데 예. 못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아 이렇게 친절한 분이 계시니까 아, 사이가 좀 밝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옆에서도 보셨을 네, 때도. 아이고 선물로 드릴게요. 예.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